니더스 코스메틱이야? 적자가 영업이익이 올해까지 5년 당기 순이익 흑자. 관리 종목으로 갈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 상폐될 위험성은 없어요. 12만 4천 원짜리가 3천 원 됐네. 얼마에 샀어요?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. 있으니까 이거 얼마에 샀어요? 관리 종목 된다 그래서 뭐 상폐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들어간 가격 대비 많이 빠져 있으면 들고 가야지 뭐. 얼마에 샀어요? 들어간 가격이 중요하지. 만약 이걸 매수하겠다면은 그건 아니요. 매수하는 건 아니요. 아직 바닥도 안 나왔어.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6,200원이요?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샀구만. 다시 이렇게 간다고 들고 가야지 뭐. 그리고 3월달에 2월달하고 3월달이 상폐 시즌이잖아요. 그때 상황 보고 그때 가서 더 사게 되면 더 사야 될지 그때 상황 보자고요. 일단은 얘가 본격적으로 가려면 21선이 우상향으로 틀어야 돼.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자리가 나오려면 61선이고 61선이 우상향이 트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. 60일 안전빵은 61선이 우상향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. 아셨죠? 우상향 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뭐 단가를 낮추던 뭐 재무구조가 올해부터 개선이 되는지 1분기 보고 들어갔던 하여튼 61선이 우상향이 트는 걸 보고 그때 가서 물을 탈지 말지 생각을 해보자고요. 알았죠? 리더스 코스메틱 여기다 놔두고.